감사합니다. 살인문더미로 열을 떠 들판을 바라보면 눈부신 아침 햇빛에 보고기 넘치네. 야 벚꽃 향내 흐르는 마을 년만년 노려본들 싫다 손대하랴 망아지 우는 소리는 언덕을 넘는데 흐르는 시냇물 사이로 구름은 마른데 용주는 알맞게 이고 동료를 바라보고 사시죠? 네. 아, 난 또 땀 닦으면 또 혼나니까. 23회 이만정? 이상한 것 같은데? 아니, 얼굴이 너무 좋아져서 방 같이 안 쓰는 것 같아요. 아. 30회 이항룡? 안녕하세요. 아, 근데 항룡이가 저하고 계속 밥, 술 먹으면은, 야, 오늘 집에 가자 그러면 꼭 안 가거든요. 모르겠어요, 그 다음은. 아, 잊어버렸어. 근데 얘가 뭉천이 만화란가? 죄송합니다. 30회 김문천 와이프. 아, 박문천. 이제 지금 호주 갔다 오니까 이제 김짜고 박짜고 이게. 근데 형님 헷갈릴 수 있어요. 뭐냐면 네, 팍 P-A-R-K K 이러면 K가 발음이 잘 안 돼. 네, 대충. 네, 제목. 대회장에 창우 형. 아 이제 뭐. 정말 돌아간다
뭐야, 왜? 아, 헤이! 아,
안 돼. 자, 분위기 좋고 왔어. 사랑이란 거 아싸 사랑 좋다 돌아서 울지마자 자 이 노래가 그대로 하신 노래 선물은 저 앞에 있어 무조건 뛰어가서 잡는 거야 받아줄 거야 남녀노소 상관없어 열심히부터 끝하게 닥쳐 밖에 하여간 무조건 노래 끝나고 라면 뛰는 거야 오늘도 아리영도 모두가 아싸 좋다 아싸 아이고 냉장고가 없다! 손 드세요, 손 드세요. 없어, 없어. 아, 김치 냉장고가 없는 집! 내가 뭐 다 어차피 그 건조. 아, 내가 가야 돼. 냉장고. 자, 자, 이거 또 하나 남았는데, 형! 고생했어요. 아, 자, 이걸로. 이제 마지막 노래 한 곡 하고 싶어요 우리 선배님들한테 네. 나 같은 건 없는 건데 그분 너나 가나요 이렇게 떠날 거라면 가슴 속에 든 내 맘마저도 그대가 꼭 가져가세요 혼자 가면 그만인가요 더 이상 나 같은 걸 없는 건가 지금까지 남아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이 자리까지 세우신 총무한테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성우미한테도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수고해준 이정희한테도
고맙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이상으로 오늘 야외를 마치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나와서 같이 손잡고서 보세요. 우리의 바람의 일렬 다 같이 둥글게 잘하시고 아유 고생하시고 일을 잇는 거 같다. 아 맞다 이제.